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20분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깨치니 도인이 해설하는 금강경 20분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이 해설하는 것은 확실히 틀립니다. 글자 해석이 아닙니다. 글자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 이면의 뜻을 보고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의 뜻보다도 더 깊은 철학을 보는 해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도인의 말씀은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은 제가 언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식무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 경계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나 말고 너 뭐 그 삼라만상 뭐 지수화풍 또 산천초목 이게 이제 다 경계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들. 근데 오직 내 마음만 있을 뿐이지 이게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있다. 미국 유학을 간 지 10년이 됐다. 아, 그동안 통 소식이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해서 늘 보고 싶다. 근데 보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쉽게 갈 수도 없다. 빙의값도 만만치가 않다. 앉아서 볼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도사처럼 부처님처럼 앉아서도 다 볼 수가 있다는데 여기서 미국이 거리가 뭐 10마일도 넘는데 어떻게 앉아서 본단 말이냐.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인이라면은 뭐 도인이 아들이 뭐 있다고 칩시다. 유학을 갔다고 칩시다. 보고 싶다고 하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서 갈 수도 없고 또 중간에 장벽이 너무나 많죠. 방 안에 앉아있으면 벽도 장벽이고 벽 넘어서 산도 장벽이고 산 넘어 바다 건너 한참 걸려서 미국에 10마일도 더 된 데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장벽 때문에 못 본다. 거리가 멀어서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라면 어떠냐 하면 보고 싶다고 그러면 바로 보입니다. 이런 장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거라고 보질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라는 것도 착각으로 봅니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분들은 내가 보기만 한다라는 마음을 내면은 이런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깨친 이 도인은 이런 경계, 현실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분별의 표현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금강경 해설을 들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렇게 알게 되면은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제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난제라고 생각하니까 난제가 있지. 내 마음속에서 난제가 없다라면 실제로 난제는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도인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도인의 사고방식대로 해설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인이 즉 깨치니가 해설하는 금강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깨치니가 해설하는 금강경 20분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들어보고 그네들은 보통 사람들의 해석과는 틀립니다. 자, 우선 이걸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수보랴 어위오나오. 수보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가히 구족재상으로 견부하. 구족재상. 구족이라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모든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몸매, 부처님의 몸매가 있죠. 뭐 머리칼은 어떻고, 콧날은 어떻고, 인중은 어떻고, 뭐 이런 저 그 몸매가 있습니다. 몸매가 남아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은. 그런 사람이 있죠. 이목구비가 번듯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언서판. 제일 먼저 외관을 딱 봐요. 외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 봐요. 그러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또 글씨를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글씨 속에 그 인격이 드러난대요. 그리고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째 대단한 분이죠. 이게 외모도 풍채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몸매 역시 완벽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 뻔하죠. 또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몸매가 완벽한 것을 부처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버리존자는 어때요? 이미 깨친이죠? 도인이죠? 겉모양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불이한이다, 세존아.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완전히, 부처님의 몸매가 완전히 완벽하다 하더라도 도인은 그런 겉모양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불이한이다, 세존아. 열애를 부릉이 구족 재상으로 견인이 그랬어요. 완벽한 몸매가 있다고 해서 부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상 구족은, 모든 상을 구족했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모든 상을 다 구족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정말 완벽한 몸매를 갖추고 계시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매가 완벽하다. 이제 보통 아 정말 멋지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하는 사람, 조금 지혜로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 훌륭한 완벽한 몸매를 갖췄을 정도라면은 지혜가 대단하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건 약간 지혜 있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해요. 겉모양에 따라가지 않고 그 이면의 뜻으로 판단해요. 이면의 뜻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이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걸 깨친이라고 합니다. 도인이라고 합니다. 도인은 어떻게 볼까? 도인은 몸매가, 보통 사람 몸매가 훌륭하다고 하면 확 거기에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상이 소멸이 돼서. 이제 그럼 참나가 드러납니다. 참나가 드러나서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 최고의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람은 부처님이 참 잘생겼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어떤 그 저 아주 그 나라의 최고 미녀가 자부심이 대단해요.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한번 딱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빠꾸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 같은데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썽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몸매가 완벽하가. 아, 참 잘생겼다. 나의 배우자감으로서 좋다. 이렇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은 저런 아들 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겉으로 그렇다고 속까지 꼭 그렇지는 않다. 저런 몸매를 가졌다면 상당히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겉만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고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더 깨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도인들. 아, 저런 것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상을 완전히 소멸하고
아상이 소멸하면 참나가 드러납니다. 불성이 드러납니다. 부처님 같은 지혜가 생깁니다. 저희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보통 사람들이 보듯이 부처를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벌이 존재만 해도 상당한 대단한 사람이죠. 부처님이시여, 열애를 몸매가 부족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이미 아상이 없어서 최고의 지혜를 깨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재상구족이라는 것은, 구족재상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과도 틀리고 이런 것과도 틀립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여기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 대단한 능력자죠. 이것도 능력자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능력자 나포레옹 같은 능력자로 칩시다. 나포레옹 벌써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요요 몸매가 완벽하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상을 소멸했다 그러면 아상을 소멸한 사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이미지가 떠오르려도 떠오를 수가 없죠. 형상이 없죠. 이 세 중에서 진짜 형상이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세 번째죠. 형상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이름해서 재상구족이라고 하느니라. 억지로 이름해서 구족재상이라고 하느니라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것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인 악마들이 많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 앞에 와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부처님의 신통술이 대단하다. 기적을 일으키는 도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나는 신통술을 일으키는 도사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다. 단지 아상을 소멸했을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다. 죽음에 대한 모든 업보를 해탈했을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를 다 사라지니까 저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나한테 와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이다. 부처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악마들이 죽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가 스스로 죽는다고 하기 전에는 하늘도 못 죽인대요. 그러니까 악마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겁 많은 사람은 제일 먼저 죽어요. 근데 마음대로 해라. 죽음에 대한 모든 업을 해탈한 분이 있어요. 아상을 소멸한 분이 있어요. 부처님 같은 분은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은 천하에가 다 덤벼들어도 마음대로 해라. 내가 죽을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모든 요술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듯이 아상을 소멸하면은 모든 데서 자유롭고 모든 지혜에 있어서 능력자가 된다. 형상이 없다. 억지로 이름해서 구족재상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실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언제 그 앙굴마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 저 기원정사에 갔더니 앙굴마에 탑이 있어요. 앙굴마를 그만큼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탑을 세운 지가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앙굴마를 그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된 겁니다. 근데 앙굴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잘못된 꾀임에 빠져서 사람을 100명을 죽이려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가지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을 죽이면은 도통을 해주겠다. 그런 잘못된 스승의 꾀임에 빠져서 나머지 한 명을 죽여서 100명을 채워서 도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탁 나타났어요. 부처님한테 칼을 휘두르니까 헛칼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야, 저희는 대단한 사람이다.
거기서 완전히 항복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수도를 해서 깨닫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근데 원체 소문은 살인마라고 났어요, 안 났어요? 이미 살인마라고 난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얌전하게 오면서 이제 스님이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바리떼를 두고 탁발을 하러 나갑니다. 아무리 스님이 됐어도 악마라고 소문은 났죠. 이건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임산부가 해산할 때가 됐어요. 저 앙굴마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저 살인마가 지나가. 오, 공포에 떨면서 이게 난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굴마가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죠.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제 앙굴마 얘기입니다. 앙굴마가 이제 99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참회를 하고 스님이 됐잖아요. 네. 열심히 수도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도를 깨쳤어요. 도를 깨달은 이튿날 앙굴마는 바리떼를 들고 밥을 빌러 나갔습니다. 앙굴마가 온다는 소문은 다시 거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어떤 집 부인은 너무나 놀래서 밴 어린애를 지울 뻔했다. 그 집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 앙굴마는 민망히 여겨 정사,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부처님께 이 사실을 여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너는 곧 그 여자한테 가서 말하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산 목숨을 죽인 일이 없다라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이 참말이면 너는 편안히 해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허기가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겁나죠. 그러니까 뭐를 부처님이시여 저는 99명의 목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옵니까? 이렇게 양심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설법을 기대하세요. 도를 깨치기 전에는 죄가 진짜 있는 거로 봤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 과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를 깨친 뒤에는 도 깨쳤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실감 안 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불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살생을 하면 그 과보를 받는다고 알고 있죠. 네. 살생하는 것은 큰 죄죠. 네. 죄지면 벌 받는다는 과보를 알고 있죠.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네. 인과응보의 법칙은 틀림없다. 금생에 받거나 내생에 받거나 내생에 안 받더라도 고담생에도 반드시 받게끔 돼 있다. 또 복을 지으면은 그 복도 받는다. 금생에 받든지 내생에 받든지 고담생에 받더라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여기 인과응보의 이치입니다. 네. 그 말은 옳아요. 깨치기 전에 다 그 인과응보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깨친 뒤는 어떻게 다르냐. 깨치기 전 저는 인과응보가 최고입니다. 응보가 최고 진리예요. 근데 깨친 후 후는 인과응보가 최고 진리가 아닙니다.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즉 깨친 뒤에는 공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공의 진리. 공의 진리는 죄라는 것은 죄라고 보면은 벌을 받지만 죄가 착각인 줄 알면은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공의 진리입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밀시 죄영망 심망죄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천수경에 나올 거예요. 천수경 외는 분들이 이거 다 외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것이 있다고 보면 진짜 벌 받는다 이거예요. 양심에 우리 학교 다닐 때요. 극장 가면 정학을 했어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모범생이 극장 한번 가면 양심의 가책을 더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더 느끼면 더 잘 걸려. 그래서 더 잘 정학 맞았던 사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생이 아닌 사람은 극장 가는 게 마음속에 걸리질 않아. 마음속에 걸리지 않으면 극장 가도 안 걸려.
사실이에요. 자기가 죄 지었다라고 믿으면 정말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에도 이 조사의 말씀이. 그런데 마음속에 심양 멸시 죄영마,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깨우쳐지질 않아요. 이런 공의 진리가 설해진 경전, 즉 반야경, 금강경 같은 반야경을 읽으면은 그 속에는 죄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즉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런 구절은 죄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네. 죄가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음을 깨친다면 그 벌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본래 없음을 깨치면 이게 진짜 참회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깨친 이의 경지입니다. 깨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고 믿게 되어 있고 벌은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운명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또 운명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에요? 깨치는 거예요. 수도에서 어떻게 깨쳐요?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금강경 같은 데 써 있거든요. 금강경을 읽고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친 이가 앙굴마예요. 아, 너는 이제는 100명을 죽였다라는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지 않느냐?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착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쳤으면. 이제 그러니까 도에 들어오기 이전은, 깨치기 이전은 이런 뜻입니다. 죄란 분별의 본래 없음을 깨치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넌 깨쳤다 이거예요. 죄가 본래 없음을 깨치지 아니하였느냐? 죄가 없음을 깨쳤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까지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깨치기 전에 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있다라고 볼 때 그때의 사고방식이다. 지금 너 깨치지 않았느냐? 죄가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치지 않았느냐? 그런 가르침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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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부인한테 갔어요. 앙굴마가 가서 부처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부처님 설명이 얼마나 명쾌해요? 안 명쾌해요? 명쾌하고 앙굴마를 두 번 살린 거예요. 두 번 살렸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라도 어떤 난제라도 인생 사는데 난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절체절명의 위기도 꽤 있죠? 네.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개 절에 찾아가면은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전생에 죄 졌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죄 지면 벌 받는 것은 다 아는데 제가 스님을 찾아온 것은 그 이치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죄 지었어도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근데 죄 지었으면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건 체험이 없으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금강경을 좀 공부해 봤거든요. 근데 금강경 속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죄는 또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깨우치면은 죄도 없어지고 난제도 없어지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금강경에 써 있습니다. 그 구절을 금강경을 자꾸 읽으면서 그대로 자꾸 실천하면 실제로 죄도 없어지고 벌도 없어지고 난제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명쾌한 금강경의 논리를 앙골마한테 시키셔서 앙골마로 하여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최고의 지혜죠. 네. 이제 부처님은 앙굴마만 그렇게 거기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악마한테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악마가 이제 부처님께 아 훌륭하시다. 자기가 이제 별 요술을 다 부려도 부처님은 끄떡도 안 하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저희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이 궁금증을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자기가 신통도 있고 기적도 일으키고 불가능이 없지만은 이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손댈 수 없다. 저희는 나의 의문을 풀어줄 것인가? 이게 궁금하면서 제가 조상 대대로 가져온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쭤볼 테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여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부는 무엇이냐? 부. 이게 부자 부자죠. 가장 뛰어난 부. 가장 뛰어난 부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쩐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쌍놈이면서 돈만 많으면 뛰어난 부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또 임금도 돈 없는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임금이면서 돈도 많고 근데 그거 갖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한테 존경까지 받는다면 정말 뛰어난 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임금 플러스 돈도 있어야 돼요. 또 명예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뛰어난 부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죠. 네. 이런 것들은 형상이 있죠 다. 네. 형상이 있고 마음 안에 가치예요. 마음 밖에 가치예요. 마음 밖에 가치죠. 자기 마음의 가치가 아니죠. 자기 마음에는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가치죠. 네. 보통 사람들은 마음 안에 가치로 대답하는 데 익숙해요. 마음 밖에 가치로 대답하는 데 익숙해요. 마음 밖에 것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우린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좋은 선생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린 밖에서 찾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겸손한 사람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한 사람은 조금 겸손하죠. 근데 한층 더 겸손한 사람은 내가 전생에 죄 지은 것을 내가 봤다. 당연히 이런 부모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 업보 속에서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부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보통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믿음이 가장 뛰어난 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뛰어난 부라는 것을 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심외 무법. 마음 밖에는 실제로 참다운 진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답변은 항상 마음 속에서 찾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편안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을 가져오는 것.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뭐 벤츠 이게 편안함을 가져온다. 또 그다음에 뭐 음식,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 이게 나한테 편안함을 가져온다. 또 어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이 나한테 가장 편안함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면 가장 편안을 가져온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또는 큰 상을 받으면 편안함을 가져 복권을 타면 편안함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게 마음 밖에서 찾아요 안에서 찾아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정답을 어디서 찾아요? 마음 안에서 찾을 줄 모르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 봐라 이거예요. 부처님은 바른 행실이 행실이 편안함을 가져온다 찾았어요. 바른 행실은 바른 마음 씀씀이죠. 마음 속에서 찾죠. 마음 속에서 찾아야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실제로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계좌씨만큼이라도 있으면 태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듯이요, 믿음은 참 큰 부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는 믿게끔 됐어요. 마음속에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이는 다 마음속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악마가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맛 중에 맛이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대답이 다릅니다. 아, 우리는 뭐 와인. 자, 와인의 맛. 와인도 뭐 비싼 건 뭐 1억짜리 와인도 있대요. 와인의 맛. 몇 천만 원짜리 보이차가 있대요. 보이차의 맛. 맛 중에 맛. 무슨 맛이 있을까? 이천 쌀밥에 쌀밥 맛.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나는 것은 다 마음 밖에서 찾게 돼요? 마음 속에서 찾게 돼요? 맞겠어요. 마음 밖에서 찾죠? 예. 또 대학 입시 합격해서 합격의 맛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합격의 맛도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안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마음 밖에서 찾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맞고 순간만 지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와인 한때는 맛있죠. 나중에는 맛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도루묵이라는 그 생선 알아요, 몰라요? 이 도루묵이 본래 이름이 묵이었대요. 묵이 이름도 괴상하죠. 근데 이제 선조 임금이라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선조였죠. 근데 이제 외적이 막 부산에서 쳐들어 올라옵니다. 한양에 있다가는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임금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죠. 6.25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다 피난 내려가니까.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틀에 한 번씩 세수를 했대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는 더, 그때도 뭐 임금이라도 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어떤 이제 백성이 어떤 생선을 하는데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이 생선이 뭐냐 그랬더니 묵입니다. 야, 묵이라고 이름 줘서는 안 된다. 이걸 청어라고 이름을 지어라. 묵이라는 건 너무 친어다. 청어라고 이름을 새로 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옛날에 피난 갈 때 먹었던 그 청어 한번 다시 가져와라. 그때 궁했을 때는 그렇게 맛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한양성에 돌아서 먹으니까 이응 형편없거든. 아, 그러니까 청어 안 된다.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 중에 맛을 했을 때 와인이고 뭐 이렇게 한 이런 것은 일시적이죠. 마음 바깥에서 찾는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마음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부처님의 대답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합니다. 앙굴마한테도 죄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서 어려움에서 구해주셔서 법문을 설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악마한테도 마음속에서 찾게 하는 거예요. 다 네 마음 밖에서 찾아 헤매지 마라. 네 마음속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 네 마음속에 부처까지 있느니라. 마음속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느니라. 이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벽한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족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완벽한 지혜. 완벽한 지혜입니다. 근데 완벽한 지혜를 내려면 아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설법으로 완벽한 법문으로 사람을 일깨워 주시는 게 있죠. 아, 부처님 법문은 정말 훌륭해. 저것을 재상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족재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문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못 들어봤을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파수밀 보살, 이 사람도 부처님 경지에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경지처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처님 모습처럼 거룩한 몸매, 완벽한 몸매를 갖춰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네. 그런 모습을 갖추질 않아요. 여자의 모습을 갖춥니다. 여자 중에서도 부처님 모습으로 갖추질 않고요. 거룩한 몸매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중에서도 기생의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기생 부처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기생이 어떻게 부처님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기생이 어떻게 지혜의 설법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 보살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깨친이죠. 깨친이지만 부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언젠가 얘기했지만 거지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기생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 모습으로 나타나고 거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중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설법을 통해서, 멋진 법문을 통해서만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추한 모습, 요염한 모습을 통해서도 일깨워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아상이 없이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법문 잘해서 일깨워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모습 아니고 추한 모습으로도 일깨워주는 방법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선제동자라고 하는 화엄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선제동사가 보살도 수행을 할 때 어떤 파수밀 보살을 찾아갑니다. 이 파수밀 보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남자여, 나는 해탈을 얻었으며 애욕의 근본을 여의었다. 아주 부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온갖 중생들이 좋아하는 애욕을 따라 여러 몸을 나타내노라. 기생의 모습도 나타내고 뭐 매춘부 역할도 하고 이럽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만 나타나. 아니 저는 음란한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날 때도 이유가 있어요. 하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나도 하늘에 가서 얼굴과 광명이 훌륭해서 견줄 데가 없,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나라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과 사람 아닌 신장들이 나를 볼 때는 나도 그들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꾸며 그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음란한 짓을 당해요. 당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을 만질 때마다 저희는 음란한 생각을 해탈하기를 발언해. 속으로만 그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만나면 음란한 생각이 더 날 수가 있는데, 바수밀 보살만 만지면은 음란한 생각이 더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맑아져. 그럼 왜 그러냐면 바수밀 보살의 겉으로는 설법을 해서 맑아지는 게 아니죠. 속으로 기도의 힘이 그걸 맑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아지게 할 때는 부처님 모습으로 맑아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요요한 모습으로도 맑아지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은 거룩한 모습, 완벽한 지혜 모습으로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불야니다 세존아.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를 거룩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거나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아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상이 없고 형상이 없는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기생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열애설 지상구족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족한 몸매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틀립니다. 즉 부족한 몸매, 완벽한 지혜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되게 있죠. 잘생긴 거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지혜로운 사람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근데 아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기생의 모습으로 했다면은 기생이 부처님 노릇을 했다면 그건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구족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이 없는 것이고 아상이 없는 것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해서
그리고 그 대신 중생들을 다 밝게 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해서 그것을 재상구족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도인을 만나서 시봉해본 경험이 있는데 도인이 법문만 잘하고 멋지게 얘기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자비롭고 법문을 잘하는 모습에서 싹 바뀌어서 야단치고 뭐 내쫓고 이렇게 되면은 어휴 뭐 도인이 저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야단치고 내쫓고 이런 것이 그 일을 진짜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은 즉 그 아상이 없으니까 야단칠 수가 있어요. 아상이 없으니까 내쫓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형상이 없는 거예요. 밝게 하는데 자비롭게 하고 멋진 법문은 그 아 부처가 그렇다라는 어떤 부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야단치고 꾸중하고 심지어 따구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서 즉 부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밝게 해주더라 이거예요. 형상은 없더라. 아상이 소멸된 건 형상이 없지만 실제로 밝게 해줘서 우리들을 신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재상구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것은 제 경험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